왕초보 사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백문백답. 오늘의 질문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찾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네트워크 마케팅 왕초보를 위한 백문백답. 예, 이번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답변은요, 이겁니다. 질문부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리더는 찾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이거는 완벽한 답변이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제가 내린 결론은 리더는 찾는 것이다가 결론입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게 리더는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리더는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리더를 찾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에이씨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맞는 것 같아요. 리더는 찾는 게 맞습니다.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태까지 실패하는 삶만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을요, 실패하는 삶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 삶을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참 희한한 생각을 갖게 되세요. 일확천금을 노리세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면 무슨 갑자기 월 1,000만 원, 월 1억씩을 갖다가 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천금 사업은 맞지만 일확 사업은 아닙니다. 일확 사업을 하시려면 불법 다단계를 가세요. 불법 피라미드 사업을 가시고 가셔서 사람들한테 사기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일확 사업은 아니에요. 천금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라는 건요, 리더십이 생겨야 돼요.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라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고통과 번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기반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리더가 한순간에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 왕자 교육 아시죠? 왕이 되기까지 왕자부터 시작해서 세자 교육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리더들이라고 자칭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리더가 아닌 케이스들이 많고 정말 리더라면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만들어내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리더를 만드는 작업도 안 하냐, 이건 이제 조금만 더 있다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는 찾는 게 결론이다 라는 게 제 결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완전히 좀 정반대된 얘기를 할게요. 리더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냐? 만들어집니다. 아,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만들어져요. 그런데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소수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아침 5시에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이거를 1년 365일 동안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월 1,000만 원 번대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1,0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정말 소수일 겁니다. 한 해봤자 한두 명 성공할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리더로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정말 소수만이 리더로 성장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똑같이 드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똑같이 드리고 도구를 똑같이 드려도 그분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을 바꾸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들은
성장하지 못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성장하시잖아요. 그만큼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릇을 넓힌 만큼 멤버십을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100명의 멤버십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2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10,000명의 멤버십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변하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결론을 이랬죠. 리더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찾는 걸까요? 찾는 게 빠릅니다. 이게 제 결론이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 내가 리더가 돼야 될까요? 제일 중요하죠. 내가 리더가 되는 만큼 더 많은 그릇을 찾을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멤버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좋은 리더. 근데 그 리더들이 내가 리더가 돼 있지 않으면 저를 절대로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첫 번째, 리더를 찾아라. 근데 그 리더를 담으려면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셔야 된다 라는 아주 절대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또 멍 때리고 뼈 때리고 뼈 때려서 멍까지 때리는 그런 답변이지만 아주 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대학 4주 과정이고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 30분만 무료로 진행합니다. 지금 4기까지 진행했고 이제 이번에 5기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6월 19일부터 일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신청 받을게요. 바로 신청해 주세요. 무료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사랑하고요. 안녕.